안녕하세요. 패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준비된 영상 첫 번째 거는 네 가지 CPU에서 7종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기본 쿨러 사용했을 때 온도 평가. 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내장 그래픽 성능 평가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1400F 혹은 11400의 리뷰인 겁니다. 지금 11세대가 살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이미 소문이 파다할 거예요. 하지만 예외인 제품이 하나쯤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제품이 지금 영상으로 보신 11400F인데요. 11400F의 인터넷 가격을 보시면은 11400F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얼마 차이 납니까? 2만원 차이 정도 나요. 맞죠? 2만원 정도 차이인데, 2만원 정도 차이일 때 11세대가 하는 게 괜찮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주려고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일단 게이밍 프레임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죠. 3070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름 CPU 성능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전부 다 표준 램타, 그러니까 오버클럭 하지 않은 상태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참고로 만약에 B460이나 H460 보드 쓰신다면 1400의 경우 기본 클럭이 2660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성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일단 똑같이 맞춰놨어요. 왜? 전부 다 B560 쓴다는 가정 하에 영상을 찍은 거고요. 5600X는 여기 왜 있어요? 올리지 않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5600X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그 3600하고 1400하고 비교하는 영상 찍었을 때 5600을 안 넣어놨더니 이분들이 이거 성능 차이가 5600하고 꽤나 큰 걸 모르고 고성능 그래픽카드 쓸 때도 1400이나 3600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능 그래픽카드에서는 상급 CPU 가는 게 효과가 꽤나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가격대는 맞지 않지만 비교를 위한 대상으로 넣어뒀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봅시다. 토탈화 상급지는 대체적으로 CPU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분명히 11세대 114, 5600X 요 두 가지가 좀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죠. 쉐더 버튼레이더는 친 AMD 게임에 가깝기 때문에 5600X가 월등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어쌔신 크리드 봤을 때도 뭐 차이가 CPU마다 조금씩은 있어요. 4K로 가면은 CPU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신 분들 많길래 4K에서도 약간의 영향은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찍었습니다. 보시피 최소 프레임이나 아니면은 평균 프레임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11세대가 좀 잘 나오네요. 나머지는 다 풀HD예요. 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AMD가 원래 잘 나오죠. 거의 다른 제품하고 프레임 차이가 2배 가까이 격차가 납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도 아시피 AMD 쪽에서 좀 프레임이 잘 나와요. 근데 그게 3600은 아니에요. 5600이지. 다만 최소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11세대도 꽤나 발전한 편이라서 10세대와 다르게 거의 5600X와 근접한 최소 프레임을 보여주긴 합니다.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GPU를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게임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5600X가 잘 나오고 그 다음은 11400.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AMD의 5600X가 잘 나오지만 11세대도 만만찮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최소 프레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5600을 일단 빼고 봅시다. 얘는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 잘 나온다고 보고 비슷한 가격대끼리만 비교를 하자면 분명히 11세대 11400이 게임의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7종 게임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 차이가 나고요. 10% 차이 나죠. 프레임이 얼마입니까? 13 차이니까. 13프레임 차이니까 뭐 1400이든 3600이든 11400에는 10% 가까이 차이가 벌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CPU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게임을 들고 와도 3600과는 꽤나 큰 폭으로 차이를 벌려요. 10% 이상 차이 나죠. 3600과는 1400하고는 좀 차이가 격차가 줄어들긴 합니다. 8프레임 격차로 줄어드는데 어쨌든 1400이 11400을 위협할 정도의 성능은 아닙니다. 서로 오버를 안하고 봤을 때는 분명히 11세대는 발전이 있었다. 게임 프레임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10% 오른다. 이건 i7 봤을 때랑 똑같아요. i7, i9도 전세대 대비 오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10% 정도 게임 성능이 잘 나왔어요. 10%에서 8% 정도. 마찬가지로 i5도 동일한 라인업하고 비교를 하면 그 정도는 잘 나온다. 그러면 2만원 투자 값어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있어요. 충분히.
2만원 투자할 값어치. 특히 고성능 그래픽카드 쓸수록 1% 2%에 투자하는 비용이 커지잖아요. 3060 Ti하고 3070하고 10% 조금 넘게 차이 나요. 한 13% 차이 나는데 얘네 가격 차이 얼마나요? 한 15만원 차이 나죠. 1%당 만원 투자했던 얘기예요. 여기서 11세대가 10%를 커버 쳐준 뭐다? 10만원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아, 그거보다 좀 더 낮은 거 한번 볼까요? 3060하고 3060 Ti를 한번 봅시다. 돈 얼마 투자해야 됩니까? 20만원 더 투자해야 돼요. 20만원에서 40만원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성능 얼마 올라가요? 한 15% 올라가요. 1% 성능 내기 위해서 만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근데 10%를 커버 치니까 2만원 투자할 값어치 있나요? 있죠. 물론 사실 상급 그래픽 카드 간다면은 이 5600X가 월등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진짜 빡빡할 때 2만원 정도는 더 투자해서 10세대보다 11세대를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램오버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램오버를 하면은 3600까지는 이 비율 그대로 올라갑니다. 3733까지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맴컨은 1대1로 유지를 해줘요. 11세대도. 근데 4000부터는 1300이 조금 더 큰 폭으로 게임 성능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11400 같은 경우에는 3800이 넘어가면 오히려 프레임이 뒤로 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저 정도 가격대에 비다이 넣고 좋은 보드 써서 뭐 4000 이상 램오버 하신 분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오버를 해봤자 3600, 3700이라 생각하고 보시면 역시나 11세대는 현 시점에서는 나름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픽카드가 높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픽카드가 좀 낮으면 어떨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낮을 때 1% 성능을 내기 위한 순수 가성비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가성비가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1400 같은 경우에는 그 노멀 제품 기준으로 1% 성능을 내기 위해서 2000원 채 안 되는 비용이 들어가요. 1970원. 근데 11400은 가성비는 약간 떨어지긴 하네요. 한 100원 차이가 납니다. 2070원이 들어가요. F 기준으로 보면요, 내장 그래픽 필요 없으신 분들, 그러면 이제 60원 안팎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 가성비를 봐도 11400하고 11400F는 비슷하다. 좀 더 고성능 그래픽카드 쓴다면은 확실하게 11400F가 가성비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 머릿속으로 딱 떠올라지죠. 성준님, 근데 11400은 전력 소비량도 커서 발열도 높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쿨러를 따로 단다면 가성비가 오히려 차이가 더 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보드는 비슷한 등급을 쓴다 하더라도요. 근데 그건 자, 기본 쿨러가 일단 바뀌었어요. 이게 기존의 i5에 들어간 쿨러예요. 어때요? 보시면 방열판이 그리 촘촘하지 않죠? 그리고 중간에 구리심도 없습니다. 요번에 i5는 이렇게 들어가요. 무게감도 훨씬 무거워요. 뭐 한 1-20g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죠, 구리심이 들어간 상태에 뭐다? 방열판도 이중으로 되어있죠, 블레이드가. 그래서 좀 더 촘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면은, 아 물론 전력 소비량이 3-40W 더 먹기 때문에 온도가 높게 찍히는 건 맞지만 게이밍 용도로는 아무리 고사양 게임을 해도 클럭 저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온도 평가라고 해놨는 항목을 한번 보세요. 1400의 평균 온도는 7종 게임에서 68도입니다. 자, 로드율은 평균 70% 정도에서, 그리고 11400도 로드율 평균 한 65% 정도에서 보시다시피 온도는 76도입니다. 여기서 로드율이 뭐 80-90%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100도를 안 찍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생기지 않습니다. 100도 넘어갈 때부터 클럭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게이밍 용도에서는 기쿨러도 커버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케이스에 쓰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다소 온도는 높게 찍히니까 소음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총 시스템 짤 때 가성비도 별 차이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세대 중에 지금 유일하게 살만한 제품이 11400이에요. 성준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영상에서 안 다루신 분들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내장 그래픽 성능 어때요? 11400부터 내장 그래픽 성능이 700시리즈로 바꾸면서 좀 높아졌다고 들었는데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안타깝게도 르누아르에 미치지 못합니다. 르누아르는 어떤 제품 써도 보통 3000점이 넘어가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으로. 실제 게이밍 프레임도 이 11400보다 한
30% 정도 더 잘 나와요. 30% 40% 정도.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고 10세대랑 비교하자면 꽤나 큰 폭으로 내장 그래픽 성능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점수로 봐도 700점 이상 차이 맞죠? 그리고 실제 게이밍 프레임을 봐도 한 2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게임 하나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성능이 30% 정도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롤 정도까지 돌리는 데만 쓸만하고요. 롤도 지금 제가 아시다시피 리플레이를 돌린 거라서 이게 프레임이 잘 나와요. 인게임에 들어가면 이거보다 좀 까집니다. 롤 풀업도 프레임이 사실 최소 프레임 겨우 60 유지하고 평균 프레임은 90 정도밖에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롤을 풀업으로 이제 딱 즐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가? 11400이요. 근데 11400에 내장 그래픽하고 11500에 내장 그래픽하고 달라요. 얘는 UHD 730 쓰고 400은 500은 UHD 750 씁니다. 아 그럼 750 쓰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루나들은 어떻게 좀 비벼요? 못 비빕니다. 750 쓴다 해도 2400점 정도로 요거보다 한 20% 정도 성능이 잘 나와요. 그럼 프레임이 그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고 그거보다 좀 처지게 15% 정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근데 그래봤자 루나르는 오버 조금만 하면 4000점이고 오버 안 해도 3000점 중반까지 나오기 때문에 루나르까지 따라가지 못하고요. 루나르 성능이 750Ti인 걸 감안하면은 요거의 성능은 뭐 740 정도 좀 되겠죠. 그거보다 조금 낫거나요. 하여튼 그래서 내장 그래픽이 그냥 뭐 아주 간단한 캐주얼 게임 할 정도는 도로는 가지만 그래도 AMD 꺼 제품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캐드캠 하시거나 아니면은 포토샵 이런 거 하실 때는 사용은 가능하다. 그리고 요번에 오면서 이제 4K 60프레임도 지원을 해주니까 영상 감상용에서도 조금 더 나아졌다 정도로 평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 평가는 크게 발전이 있는 건 많은데 자세 기준으로 크게 발전이 있는 거고 AMD 경쟁사랑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는 내장 그래픽은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차차 빼먹어 있는데 뭘 빼먹었냐면은 프라임 돌리는 거. 그러니까 프라임 제가 FX1만 켰어요. 2까지 키고 뭐 512까지 키면은 기쿨러 절대 커버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1만 딱 키는 정도로 프라임 돌리면은 여러분이 보통 사용하는 렌더링 인코딩 프로그램에서 쓰는 부하량이랑 비슷해요. 그 상태에서는 기본 쿨러 사용하면은 클럭 저하가 있었습니다. 0.1, 0.2 정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능 저하가 심각하진 않는데 기본 쿨러 쓰고 작업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업 안 하신다면 기본 쿨러로 커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오늘은 11세대 11400의 요모조모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까 생각해요. 이거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본인의 생각 한번 남겨주세요. 11세대 중에서 12400은 살만한지 안 살만한지를요. 참고로 저는 살만하다 쪽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